이거 내가 왜 데리러 가야 돼 하면서도 이게 사람 한 명이 진짜 연예인인데 주섬주섬 차키를 챙기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옷 입고 있고 어디에요? 오빠 어디에요? 아 지금 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그렇게 어. 그래서 매니저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없대요. 어, 혼자 있다.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어. 그래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이미 만취 상태였고 근데 봤더니 주섬주섬 보니까 저쪽에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어. 부리부리 나가요 막. 에헤이. 그냥 막 이렇게 나가요. 너 별 오면은 무조건 가면 돼.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오니까. 그래서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집이 오빠 집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집 앞에 이제 뭐 데려다 줬어요. 네. 이제 내리시라고. 저는 이제 살짝 화가 났어요. 짜증나죠. 화나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 계속해서 저를 지배하는 생각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다? 뭔가 내가 나를 받아주나? 내가 가렵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옆에 보지도 않고 빨리 내리시라고 막 이랬더니 설마?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면서 막 계속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리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좀 약간 정색을 하니까 무안했는지 알았어 내릴게 그랬더니 문을 딱 열과 동시에 이게 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면서 벽에 머리를 콱 박으시는 거예요.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야 엄청 생각했어요. 하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했다 잘했다지. 이 말을 이 말을 보자고 막 했더니 막 이러면서 네. 괜찮아요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괜찮아요 하는 이 순간에 제 손을 딱 잡더니 유정이 제일 집중했는데 유정이야 미안해요 유정이는 여기까지예요 미안해 그래서요 입맞춤을 잠깐만요 저는 주리야 네 그래도 너무 꽉 막죠 살짝 이렇게 떼어서 아니 어떻게 개인지 상정이죠 네 살짝 그래서 제 손이 양손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거부했을 것 같아 별 씨는. 저가 정말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정말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찔러버렸어요. 왜요 오빠?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서 이 오빠가 굉장히 악력을 썼으면 되게 무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제가 이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밀렸죠. 밀쳤더니. 이 사람이 분명 방금까지 취했고 막 이랬었는데 화다다닥 뛰더니 제 운전석 앞을 딱 가로막아요. 네. 그래서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래. 비키세요 막 이랬더니 아 못 간대요.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뽀뽀하고 가래요. 아니 이름표를 확 뛰어버리죠 줄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까 붕씨 말대로 지금 생각하면 이분의 어떤 머릿속 마음속 계획 속에는 이미 뭐 저랑 그럼요 그냥 도장을 확실히 그냥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일지 몰라도 저는 그때 정말 큰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쉽게 좀 잘 이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술 마시면 이러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 밀쳐버리고 저 가겠다고 하고서 운전을 해서 확 오는데 강변북로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뒷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또 이제 또 너무 이게 웃기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막 그렇다고 무슨 정말 뭐 나를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다가 어색해진 사이가 되면 이건 진짜 또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색하고 또 5년 만에 문자 오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했어요. 오빠 미안하죠? 사과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하냐요. 그러면서 다음엔 꼭 성공할 거야. 미쳤어. 아자 셰프다. 출발! 드림팀!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네요. 아니 무슨 가가멜처럼 그래서 근데 정말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그날 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막 돌아보게 되고 진짜 내가 이걸 뭔가 확실히 이게 이 관계를 정리를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야겠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술 안 먹고? 아니 그때도 약간 걸치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오빠랑 저랑은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안 듣고 계속해서 또 그 미래의 청사진과 잔디가 강아지 너여야만 하는 이유.